WEMOS D1R1이라는 모듈입니다.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위모스라고 제가 읽을게요. 위모스 D1R1이라는 모듈을 제가 이제 구입을 했고, 요 모듈을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는 아니지만 아두이노처럼 사용을 할수 있는 애거든요. 그래서 위모스 D1R1이라는 거를 이 강의를 따라 하시려면 구입을 해야 된다. 금액은 한 6,000원 언저리로 배송비까지 하면 한 10,000원 정도 잡으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알겠네. 자, 이 모듈에 여기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. 아두이노하고 생긴 게좀 다르다 그죠? 아두이노는 USB 이게 A 타입인가 B 타입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USB 형태고요. 얘는 제가 몰랐는데 전용 핀인 줄 알았는데 그 안드로이드 마이크로 핀 있죠?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호구같이 구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이거 전용 핀인 줄 알고 따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충전 그 핀하고 똑같은 거더라고요. 자, 이렇게 꽂아서 제가 지금 요 위모스 개발 환경이 세팅이 아예 안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 아마 세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 전에 먼저 이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자, 볼딱 들어온다 그죠? 자, 이렇게 두고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아, 포트 잡히네. 저처럼 꽂으면 아마 이게 포트가 안 잡힐 거거든요.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. 요거는 제가 이 아두이노 설치할, 셋업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, 이게 약간 저렴이 형태로 공급을 되다 보니까 윈도우에 드라이브가 안 잡히거든요. 그래서 드라이버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한다. 그 드라이버가 어디냐면요. 제가 여기 첫 번째 링크를 유튜브 본문에다가 걸어 드릴 텐데 요거거든요. 요거는 제가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요 주소를 딱 찍고 들어갑니다. 자, 아까 막 중국말이 막 나오는데 여기 보이면 뭔가 다운로드 버튼 같은 게 하나 있다 그죠? 얘를 딱 눌러서 다운 받아지는 거 압축을 풉니다. 그 다음에 압축 푼거 들어가서 셋업 이거 눌러서 셋업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위모스 D1R1의 보드를 요 아두이노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하려면 이 주소도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싹 카피를 해가지고요. 파일에 환경 설정을 딱 누릅니다. 그럼 요 밑에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 보인다 그죠?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확인을 딱 누릅니다. 그 다음에 스케치 툴인가? 아, 툴 보드 매니저 순서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여기다가 8266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. 가면 ESP8266이라는 게 생깁니다. 이게 여기 환경 설정에 아까 요 부분 있죠? 요 부분에 이게 없으면 제가 검색이 안될 겁니다. 자, 다시 해볼게요. 검색이 되면 어쩌지? 자, 검색 안 된다, 그죠? 그런데 파일의 환경 설정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찾는 거죠. 보드 매니저에 8266 얘를 이렇게 설치를 눌러줍니다. 시간이 좀 걸리네요. 자, 설치 다 됐다 그죠? 그러면 여기에 툴을 눌러서요. 보드를 딱 눌러서 ESP 보드 누르면 확장이 된다 그죠? 여기에서 보자. 얘가 있을 겁니다. 요 있죠? 위모스 D1R1 보이죠? 얘를 딱 선택을 해주고요. 이러면 지금 이제부터 쓰는 보드가 아두이노 보드가 아니고 요 위모스 보드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를 개발 툴한테 알려주는 거죠. 요로 해놓고 파일 예제 딱 눌러보면
갑자기 위모스 D1 아론의 예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, 그죠?